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유동성이 진짜 없어요. 하루 거래량을 보면은 코스피가 조 단위가 나오는 게 몇 번 언제 나왔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죠? 왜 유동성이 없냐? 그 이유는 우리나라 유동성 없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유동성 없는 이유 뭐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유동성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바닥 찍고 여기서 바닥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코스닥 코스피. 근데 왜 유동성이 없을까요? 하루에 유통 거래되는 그 대금이 왜 1조를 못 넘길까요? 이유가 뭘까? 코스피 코스닥이 최소한 코스피에서는 조 단위 뭐 2조 3조도 나오는 시장이 많았잖아요. 근데 1조를 못 넘겨 대부분이. 왜 그럴까요? 당연해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시장에 투자자들? 투자자들은 옛날 투자자들은 그대로 있어. 2년 전 3년 전 10년 전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 유동성은 그대로 있어. 기본 자체 체력은 그대로 있다고. 근데 왜 안 움직일까? 아니에요. 중국으로 다 가서 그것도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줄었다? 그렇지도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 유동성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여기 내 방송을 뭐 정치인들이 볼 수도 있고 방송국 어차피 누구든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야 투자처를 찾아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뭐 부동산을 가든 주식으로 가든 뭐 채권으로 가든 뭐 금으로 가든 돈이 많아야 가는 데를 어디가 이익 날 때가 있다 그러면 글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몰려요? 어디로? 유동성이 있어야 뭘 몰리고 자식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원인은 신규가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 주식한 지 한 달 두 달 되신 분 손들어 봐봐. 한 달 두 달 되신 분 손들어 봐. 올해부터 주식하신 분 손들어 봐요. 시장이 좋아지려면 새로운 피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유통되는 시장이 정해져 있어. 현재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매출이 1,000만 원 올라 평균. 새로운 신규 손님이 와야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주린이가 들어왔어야 안 들어왔어? 특히 이때부터 주린이가 여기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주린이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주린이라는 거는 시장이 좋아진다는 걸 느껴야 들어와요. 나름대로 누가 옆에서 얘기해주면 거기에 귀가 쏠려갖고서 그러고 온단 말이야. 이 주식시장이라는 데는 누구를 위한 장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장이에요. 세력과 기관들을 세력으로 따지면 기관도 세력이고요. 그죠? 얘도 세력이고요. 세력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외국인, 기관, 대주주. 세력이 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누가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돈 따는 애들은 정해져 있어. 피해자가 있어야 수혜자가 있잖아. 그죠? 얘네들이 피해자인가요? 저는 개인이 피해자라고 봐요. 주식시장에서 수혜를 보는 사람이 퍼센트로 따지면 누가 높아요? 얘가 높아요? 얘가 높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걸로 따지면 누가 많이 벌어요? 세력이 말도 못하게 높지. 95%가 따가지. 개인은 5% 따가는 거고 나머지 95%는 세력이 따는데 외국인 기관 대주주가 따는데 개인은 누구 돈을 따는 거야? 개인이 개인 돈 따는 거란 말이야. 데이터 분석상 평균치를 보면 개인이 개인 돈 따는 거야. 5%는 나머지 95% 있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따는 거고 외국인 기관 대주주 얘네들이 따먹는 거고 여기서 1등에는 얘고 그죠? 많이 따는 애가 얘가 1등, 얘가 2등, 뭐 얘가 2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얘가 둘이 2등이죠. 얘가 1등이죠. 개인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애가 얘가 1등이고 나머지가 2등이죠. 그러면 얘네가 가려면은 장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손님이 있어야 되잖아. 손님이 없는데 장사가 될까요? 안 되겠죠. 유동성이 새로운 신규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미국은 유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은행이 대출해 주겠다고 금리는 비쌀 망정 누구나 돈 빌려가서 하는 시장이잖아요. 지금 수요부터 공급이 돈에 대한 공급이 더 넘치고 있잖아요. 이자는 비쌀 망정 돈은 팍팍 빌려주잖아. 고가의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이 또 어디로 가? 주가로 가는 거잖아. 이자가 비싸도.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 거고 은행에 들어와 있는 돈을 이자 수익을 보려면은 많이 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은행 측에서는 그거보다 싼 이자로 자기네가 버는 수익금 이자보다는 더 개인들한테 더 많이 받는 조건으로 이자를 내밀겠죠. 그리고 수익을 내겠죠. 그 돈이 다 어디 갔냐고.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가 나라에서 돈을 푸니까 뭐 어디로 갔어? 다 부동산 주식으로 갔잖아요. 2020년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전부 다 국민들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돈을 대출이고 뭐고 다 기업이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나 뭐 예를 들어서 장비나 이런 걸더 증설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돈을 다 빌려줬더니 어디 있다 했어? 주식하고 부동산으로 갔잖아요. 각 나라마다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미국은 돈이 넘치니까 대출도 잘 되니까 유동성 공급이 잘 되니까 주가로 투자가 들어오니까 올라간 거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신규가 들어오려면은 대출이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신용대출 특히 뭐 담보대출, 이 정체되어 있는 시장을 살리려면은 피해자들이 나와야 되잖아. 새로운 신진세력이 와야 걔네들 걸 뺏어먹는 건단 말이야. 지수 올라가면서 올라가면 좋다고 더 갈 거라고 갖고 있다가 물려갖고 고인물이 되는 거야. 또 그 고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유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냐고.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나 돈 잃어줄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 왜? 돈들이 없어. 유동공급이, 유동성이 없어. 국간을 딱 쥐고 있는데 나라에서 돈을 안 푸는데 유동공급이 되냐고. 주린이들이 와야 얘네들이 돈을 버는데.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여기 화면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당할 만큼 당해갖고 숨죽이고 주식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돈 경비 안 나가고, 여우들이 돼서, 솔직히 여우득대들이 다 돼갖고 나는 비용 나가는 거 없이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지금 상황이라고. 누가 돈을 많이 벌어주나? 이놈이 공짜로 많이 벌어줄까? 저놈이 공짜로 많이 벌어줄까? 그러고 둘 쑤시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현재. 여기 분들은 몇 사람 빼놓고. 2년차 3년차들은 고인물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신뢰를 안 해. 그리고 내 돈을 들여서 지금 잃은 상태에서 돈을 또 들여서 누구한테 들여서 내가 수익을 봐갖고 번전을 찾을 그런 생각을 안 가져. 왜? 그 돈 아깝거든. 그리고 신뢰도 안 되거든. 돈을 벌어준다고 얘기했던 애들이 약속을 믿고서 해봤더니 찔끔 따지고 쫙 잃었거든. 그러니까 이놈도 못 믿고 저놈도 못 믿고 믿을 만한 놈을 지금 찾아 다니는 거야.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2020년도에 들어온, 이 당시에 들어온 4년차, 5년에서 4년차 되는 회원들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4년차 정도밖에, 3년, 4년에서 5년, 그러니까 횟수로 5년이고 연수로 4년차 된 사람들이 나름대로 조금 안다고 얘 말도 안 믿고 제 말도 안 믿고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아직까지 자기 나름의, 왜? 딴 기억은 있거든. 응? 여기서 딴 기억은 있거든. 응? 이 자리에서 이 구간에 내가 딴 기억이 있어서 나는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3년, 그러니까 4년에서 5년차 그 사이에 되는 사람이, 1년에서 5년차 사이에 되는 사람이 나는 실력이 좀 돼. 왜? 따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정보 무료로 주는 정보 받고 주식을 만개,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수익 났으면 그걸 팔고서, 어? 아니면 돈이 조금 생기면은 정보를 듣고 살려고 이러고 노력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다고,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당연히 걔네들도 힘들지. 세력이, 유동성이 많아야 크게 올릴 거 아니야. 유동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단타하고 있는 거야, 시장은. 유동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약, 이 자리에서 코스피가 2022년 이때 8월쯤에 바닥을 찍었어. 여기서 한번 조금 들어올리고 다시 내리고 차트를 보면 한번 더 내리는 애들도 있어. 이 자리를 깨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노 인스트 종목을 이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자, 매직 구간이야. 그럼 살짝 속임수를 옛날에 주고 들어올렸어.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 자리를 뚫고 갔단 말이야. 어? 근데 더 빼버려. 왜? 유동성 공급이 안 되니까 어차피 니네 기존에 있는 개미들, 니네들 더 죽어. 시장은 이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더 죽으라고. 주식 얼마나 예쁘게 모았다고 볼 수 있어, 옛날 같으면은. 그러면 여기서 쳐줘야 되는데 단타하고 그냥 또 죽여버리는 거야. 유동성이 공급될 때까지 바닥을 만들어 놓고서 그때 가서 나 주식 모을래. 그리고 기존에 지금 2020년도에 들어온 애들 니네들 다 죽어. 여러분들 이렇게 만든 애들 많죠 지금. 응? 여기가 여기서 들어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응? 투자를 예를 들어서 주식, 응?
좀 한다는 사람은 여기서 아 이거 다시 이렇게 빼겠구나, CCS처럼 이렇게 빼겠구나 하고 여기서 물린 사람도 꽤 돼. 분명히 조금 나 주식 좀 한다는, 아니면은 아 이 저점을 살짝 이탈하고 이거 들어올리니까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 바닥을 지수가 찍어줬잖아. 그러면 주가들이 그 바닥에서 들어올려야 된단 말이야. 자, 차트를 하나 더 켜볼게요, 여러분들. 코스닥을 볼게요. 자, 코스피는 2022년 코스피는 9월 달에 바닥을 찍었어요. 그죠? 코스닥은 2022년 얘는 10월 달에 바닥을 찍어줬어요. 10월. 자, 그래서 코스닥 10월 달에 얘가 바닥 찍고서 그리고 한번 들어 올렸어. 자, 코스닥 이 바닥으로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자리 깨고 내려와 버리죠. 이런 종목 허다하게 많아요, 지금. 2020년 10월 달에 들어 올렸어. 지수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박스에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갔으니까, 아, 저점을 살짝 이탈하구나 하고 여길 들어갔다가 어떻게 더 내려오죠? 아무거나 해보자고요. 에이젠. 자, 에이프로젠. 작년, 자, 얘 실적이 안 좋으니까 계속 내려왔다 쳐. 그럼 올해 2023년 이 8월 달에, 이때가 몇 월 달이죠? 봅시다. 10월 달이요. 자, 작년 10월 달에 다시 들어 올렸어. 아, 여기서 매집을 다시 치고 들어 올렸다가 이 자리 안 벗어나서 매집 구간이나 하고 이게 안 벗어날 거로 생각을 해. 근데 어떻게? 대원. 자, 이 회사 돈도 잘 벌고 건설 회사지만 재무도 좋아. 적자가 없어. 자, 자산 대비 80%죠, 평가야. 올해 적자 나왔어. 그죠? 2023년? 그 전에는 다 흑자야. 그죠? 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바닥이 나왔잖아, 한번. 10월 달에. 그죠? 그러면 여기서 10월 달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쳐줘야 될 거 아니야. 22년도는 실적이 좋으니까. 쳤다가 내려와서 매집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올렸다가 뺐다가 다시 이렇게 가든지. 얘도 아이언 플러스도 마찬가지요. 어? 자, 지수가 올라가면은 얘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잖아. 자, 그럼 이게 매집이라고 생각하고 아 여기서부터 쳐주네, 아니면 눌렀다가 이렇게 쳐지겠네 라고 배팅이 들어가요. 최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손 꼽히는 나 최고다, 신의 영역이 있다는 애들이 여기 들어가. 여기나 여기. 여기 안 들어가, 여기 들어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려. 이런 종목이 몇 개만 나오면 상관이 없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런 차트 본 적 있어? 지수가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응? 절반, 50% 정도가 여기서 못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는 주식들이 50%가 나오는 경우 있었어? 과거에? 10년 동안? 나는 14년 하면서 못 봤어. 저점을 살짝 이탈하고 가는 경우는 봤어도, 어? 회사가 망하는 구조가, 재무구조가 아닌 이상 여기서 다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가. 근데 이렇게 이탈을 확실히 하고 더 빼고 나 여기서 다시 주식 모을래요 하는 애들, 나 저점 여기서 만들어 놓고 나 주식 모으려고 모을 거예요 하는 애들을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나라 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못 믿는 거야, 지금. 이 시장은. 자, 실적이 좋은 애들 한번 볼까요? 얘는 실적 별로요. 얘는 테마타고 움직였으니까. 자, 얘도 제가 벌써 실적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 적자. 흑자 회사를 봅시다. 자, 흑자야. 그죠? 매출 성장했는데 영업이익하고 당기성이 조금 줄었어. 2023년도는 더 좋아. 저 흑자 회사야. 자, 그러면 작년 2020년 10월 달에 지수가 바닥 찍었으니까 얘가 2023년도도 좋으니까 내려오면 안 돼. 그죠? 상식적으로 재무가 좋고 돈을 2023년도 잘 버는 걸 얘는 알 거 아니야. 23년도에 1분기부터 알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내려오겠어? 여기서 주식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좀 매집을 더 하고 여기서 치겠지. 근데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재무가 워낙 안 좋으면은 저렇게 만들어.
경우가 나와. 근데 지금은 실적이 좋아도 2023년도 좋았는데 2022년도부터 3년도 좋았는데 더 빼버리잖아. 그리고 주식을 매집을 어디서 해? 여기서 매집한 거를 버리잖아. 버리고 여기서 재매집을 하잖아. 단타치고 버려. 그리고 여기서 신규 매집이야. 여기서 신규 매집하는지를 전문가들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 지금 상황은 여기서 신규 매집을 하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뭐 경력 있고 실력 있다는 애들도 얘가 왜 이러는지,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데도 왜 저점을 깨고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왜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지 몰라. 전문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오래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시장을 몰라. 왜 여기서 버렸을까 얘네들이. 유동성이야. 시장이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 주린이들이 새로운 애들이 인물이 들어와서 하루에 거래되는 대금이 높아져야 되는데 안 높잖아. 유동성 공급이 안 되니까 얘네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금액대까지 올릴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뺄 수도 있어. 그걸 다 갖고 있는 애들 아니야, 대주주 세력들은. 아 그래? 어차피 지금 먹을 타임 아니니까 단타만 치고 말어. 그 개념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 밑에서 더 싼 가격에, 실적 좋아도 더 싼 가격에 모을 거야 하는 개념으로 시대가 변했다. 왜? 유동성이 늘어날 때까지 나는 이제는 밑에서 이제 모을 거야. 미국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이 간 것도, 기존에 있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좀 간 것도, 그것도 유동성이 부족하게 맺는 이유도 하나는 되긴 돼요. 없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냐? 여러분들 미국장 주식 지금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요, 방송국에서 미국장 계장과 같이 방송해요. 밤 11시에 전문가 방송한다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그쪽으로 갔어. 증권사에서 나오잖아요. 미국에 투자를 한 사람 인원이 나오잖아. 그 인원이 많으면요 방송국에서 미국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전문가, 미국 전문가 나와서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돈이 많이 흘러간 거? 기관은 갔겠죠, 기관. 개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가요. 아, 시장에 소비자가 많으면은 방송국에서, 자, 개인들이 많이 방송을 청취하고 자기네 방송국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전문가 앉혀놓고 방송해야 하네요. 당연히 해요. 근데 없잖아요, 각 채널에. 있습니까? 돈이 너무 큰 돈이 간 애들은 누구냐? 기관들이 간 거예요. 큰 손들이 간 거야. 유동성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유동성이 우리나라가 좋아지려면, 주식시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째, 대출 잘 돼야 되고 금리 떨어져야 되겠죠. 금리나 대출 잘 되고 이래야 지출 내가 적으면서 이득을 벌 수 있는 데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에서는 국간을 좀 풀어야 되겠죠. 자, 그동안 2년 동안 꽉 쥐었잖아요. 그죠? 2년 동안 대출 부분을 꽉 잡았잖아요. 부동산 시장 좋고, 당연히 주식시장 유동성 없으니까, 이자 높으니까 이자에 쳐죽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용 쓴 사람, 그 다음에 스탁몬 쓴 사람 싹 사라지게 만드는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신규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용상태가 A급인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야. 남의 돈 갖고 주식한 사람은 다 사라졌고 내 돈, 내 현금 갖고서 한 사람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가 들어오려면은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돼? 금리 낮추고 대출을 완화해줘야 돼.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개인들한테 돈 주머니 어떻든 간에 은행 돈이든 뭐든 돈이 들어가게끔 해줘야만이 그 돈이 이 시장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급이 되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세 명이 좋아하겠죠. 외국인. 세 명. 외국인, 기관, 대주주. 그 돈 빼먹으러 와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그 돈이 들어올 타이밍 중에, 응? 자, 정부에서 이걸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해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정치적으로 일단은 정부에서 모를까요? 알겠죠. 자, 금리 인하하면 대출 요건 풀어주겠죠. 왜? 왜 풀어줄까요? 인지도 올려야 되고, 두 번째 정치적인 안정을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3년 차야. 3년 차면 조금씩
좀 여유있게 정치를 하려고 그러겠죠. 모든 대통령이 그랬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을까? 이 외국인 기관 대주주, 특히 이 대주주 얘네들은 뭘 하고 있을까? 그걸 기다리고 있겠죠. 돈이 풀릴 때까지만. 아, 나라면은 자 개인들이 손님이 어느 시점에 올 걸 내가 예상을 해. 그럼 미리 재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 세력들은 재료 준비를 뭘 해야 돼? 저가의 주식을 모아야 되겠죠. 과거 거 작년에 모아놓은 거 버려버리고 새로 지금부터 모으는 거 왜? 시간적인 여유 있다는 거지. 올 가을이나 돼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세력 입장에서 올 가을이나 돼야 정부에서 돈을 풀겠구나 하는 개념으로 얼마 전에 몇 개월 사이에 바닥 만든 애들은 아 3분기 정도에나 돈을 풀겠구나.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 바닥을 만들어 놓고 공포를 주고 여러분들을 더 공포를 줘서 팔게끔 해서 나는 모아야 되겠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찬스란 말이야. 경기 부양하는 데는 딴 거 없어. 첫째 돈이 풀려야 돼. 돈 없이 경기 부양 됩니까? 그러면 얘네는 지금 세력은 주식을 모으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모아진 애들은 세게 가겠지만 대부분은 모으는 자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치고 빠져야지 짧게. 아니면은 어차피 5월 3분기 정도 하반기에는 풀리니까, 그지? 풀리니까 중장기로 나 싸울 거야 하는 분들은 같이 모아야지. 그 방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요. 짧게 치고 단타가 아니야. 유동성이 없으니까 힘든 거지.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돈을 못, 기존 고객이 줄어들었으면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그 고객을 대신해서 매출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기존 고객은 줄고 신규 고객은 안 들어오고 어느 식당이든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시장은. 근데 돈 많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 싸게 살 때 아닙니까? 그죠? 물건도 싸게 살 수 있고 주식도 싸게 살 수 있는 시장 아니야.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옵투스 제약을 여기서 물어보는 사람이 만약에 이 제약을 이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을까? 난 있었을 거라고 봐. 그러면 뭐를 중요시해요? 그랬어? 여기 자리에서? 자 20일선 내려오니까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20일선 우상향 틀면은 우상향 틀린 데서 눌림목에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옵투스 제약 그죠? 따고 있죠. 초고수야. 우르르쿵님 여기 들어갔을걸? 이 자리? 이 자리 좋아하지 과거에. 이 자리 좋아하잖아. 나 실력 있는 고수야. 여기 찾아 들어가지. 그래서 이평선을 내가 왜 중요시 여기라고 그러냐? 어? 내가 왜 이평선을 중요시 여기에 되는 이유가 뭐냐? 속임수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딱 가르쳐 줄게. 하나만.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어? 여기 10년, 20년 되고 5년 이상 된 사람들 귀 바짝 기울여. 정말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한 번도 못 들었던 얘기를 지금 해줄게. 응? 이거 얘기 안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야.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21명? 21명만 들어.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픈을 할까 말까. 오르르콩님. 아마추어들은 모르고 프로들은 꼭 들어야 될 얘기. 경력자는 무조건 들어야 될 얘기야. 얘기를 해줄게. 담배 오랜만에 나 하나 피면서 그냥 할게. 늦었으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는 지수 상단 하단을 다 맞춰. 상단 하단을 다 맞춰 못 맞춰. 솔직하게 내가 요번에 안 사실이야. 요번에 여러분들 요번에 데이터가 나왔어. 얼마 만에? 10년 만에. 전문가 생활 하기 전에 너 공부를 해서 뭐 그 2009년도부터 얘기를 꺼내긴 그렇고 10년 전부터 데이터를 응용을 해보니까 뭘 찾아냈냐면은 응? 코스피는 변화가 여기 이제 저점이 여기 만들어졌어요. 응? 그리고 상승 무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어. 그죠? 저점 만들고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죠? 응?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응? 나는 분석을 여기서부터 코스닥으로 기준으로 잡으면은 오늘은 해줘야지 그래도. 안 해주면 또 운다. 소음형 갖고 또 약 올린다고 또 울 수도 있어. 이때 하고 그냥 2008년도부터 얘기를 할게. 내가 조사는
여기하고. 하여튼 이 정도 조사를 했어. 데이터를 조사를 했어. 디자인 변화가 와. 이 자리에서 디자인이 변해. 디자인 변화가 옵니다. 패턴은 안 바뀌어요. 패턴은 안 바뀌는데, 패턴이라는 거는 뭘 얘기를 하냐.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이렇게 바닥 공사를 할 거 아니야. 시멘트 공구리 쳐. 기둥 세워. 이 방식은 같은데, 여기다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기둥을 약하게 넣을 수도 있고 넓게 넣을 수도 있고, 집 모양을 외벽을 벽돌을 하던 시멘트를 하던, 과거에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했다 그럼 벽돌로 바꾸든지, 디자인이 바뀐다고. 바닥을 지수가 찍고 과거의 패턴을 지금에 응용을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더 실망을 주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패턴이 여기 나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새로운 패턴을 빨리 내가 그 방법을 캐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해야 패턴이, 디자인이 바뀌어서 그거를 내가 바뀐 디자인을 바로 쫓아서 세력을 따라서 먹을 수 있을까? 아니, 이 시장에서 패턴이 바뀌는 거를 지나가 봐야 알잖아. 아, 디자인이 바뀌는 걸 지나가 봐야 알잖아. 그죠? 그럼 지나갔을 때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 있어. 디자인 바꿔서. 세 글자? 이평선이 중요하지. 이평선. 패턴이, 예를 들어서 종목이 주식에서, 자, 21선을 내가 믿었어. 이 자리를 크게 이탈 안 할 거고, 미리 선점을 쳤을 때 새로운 패턴이 항상 바닥이 나와서 지수가 무너져서 다시 상승하는 자리에서는 과거를 생각해서 미리 이평선을 안 보고 과거 패턴만 생각, 과거에 갔던 방식만 생각하고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면 실수가 나온다는 거야. 첫 번째가.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시간을 단축하고 새로운 패턴을, 새로운 디자인을 알고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 몰라. 그렇잖아. 어떤 디자인을 하고 갈지 모르잖아. 단 한 가지, 그냥, 아, 내가 21선 여기서 우상향으로 틀 때까지만 패턴이 바뀌었으니까 21선만 보고 싸우자 하는 개념으로 하든지, 아니면 돈을 두 번으로 나눠서, 자, 21선 올라가는 척하고 또 뺐잖아, 여기서.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이놈.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그러면 절반만 들어가고, 여기서 21선 우상향 틀 때 나머지 절반. 이 방식도 있겠지. 왜냐? 디자인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어떤 디자인을 하고 얘가 들어올릴지 모르잖아. 그럼 첫 번째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선점에서는 안 된다는 거. 미리. 자, 그러면 새로운 신형 패턴이 나오는 게 나와서 올리는 게 봐야, 아, 내가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구나 하는 걸 알고서, 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애들을 저점에서 따라가면 되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이평선을 보고 있다가, 아, 전저점을 확실히 깼는데 얘가 바로 여기서 들어 올리지 않고, 올리다가 그냥 내려오네. 올리는 척하고 다시 빼. 그러면 더 지켜봐야 된다 이거지. 대신에 이 종목을 보지 말고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냐. 이 전저점을 깨고, 완전히 깨고 여기서 새롭게 매집을 한 애들을, 간 애들을 찾아야 되겠지. 여기서 새롭게 매집을 해서 들어 올린 애들, 뭐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뺐다가 올리겠지. 여기서 디자인은 여기서 바뀐 거야. 여기서 재매집을 하는 애들을, 재매집을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하고 가는지,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가는 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이 시장에는 있다 없다? 있다고. 걔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현님은 아, 이제 바로 와 닿지. 우르르쿵님도 아, 와 닿지. 와 다 안다.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들어 올린 애를 2500개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종목들 중에서, 2500개 중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올라간 애들을, 샘플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어. 한 번 더 뺀 이유는 뭐가 있어? 한 번 더 뺀 이유는 뭐가 있어,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 뭐가 있어? 2023년 나쁜 이유도 있지만, 나빠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 신호를 빼기 있어요, 신호.
언더스텝? 일반적인 프로들이 봤을 때는 디자인이 바뀌었지만 내가 가르쳐진 공식에서는 신호를 빼기 위해서야. 신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새로운 디자인 나오면 찾으라 이거야. 나도 찾아서 보기는 봐. 어떻게 변했나. 어떤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나 보기는 본다고. 미리. 자, 여러분들은 어떤 공식에서 라는 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디자인 변화가 와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얘네들이 올라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서 가는지를 찾으세요. 거기가 그게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주식에 돈이 다 물려 있어 갖고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디자인이 나와서 걔를 찾아내서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리적인 압박만 더 주는 시장이라 이거지. 모르면은. 모르면은 심리적인 압박만 더 주다가 종목은 내가 못 버티고 팔면은 주가는 그다음부터 가. 몇 개월 후부터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들은 몇 개월 있다가 주식을 더 모아갖고 밑에서 다시 모아서 치고 날아가고. 근데 나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언제 바닥이 나와서 다시 모아서 갈지를 모르니 지쳐서 파는 거야.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 주변에는 계속 생겨나올 수 있다 없다? 몇 개월 동안 나올 수 있다. 자, 팁을 드렸어요. 디자인 변화는 언제 나온다? 언제 나와? 글을 올려요. 디자인의 변화는 언제 나온다? 응? 지수가 바닥을 찍고 최저점에서 나온다. 바닥을 찍고 최저점에서 나온다. 변화는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요? 여기서 이렇게 따지면은 4년? 여기서 얘는 5년? 4, 5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새로운 디자인이 주식시장은 4년에서 5년 한 번씩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4, 5년마다 한 번씩, 그러지 않아도 지수가 안 올라가서 열받았는데 올라가도 내 거는 안 가고 맛이 가는 거야. 모르면은 지금 시장은 어설프게 안 지식 갖고 주식을 했다간 여러분들은 못 버티고 이 시장을 떠나는 시장이야. 그래서 지금 많이 떠났어. 주식은 사놓고 그냥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주식에다가 잃은 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물을 타려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진 없다. 왜? 돈도 없고. 근데 실은 조만간에 물을 태워야 되는 시장입니다. 내가 물린 종목이 있다면은 내가 이제 나같이 프로를 해서 차트가 그렇게 예처럼 만들어져 있다면은 예처럼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21선만 우상향 틀을 때면은 무조건 주식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거든. 내가 이 종목에 몰렸다 하면은 물을 태워야 되거든. 근데 물을 태워야 될지 안 태워야 될지도 구분을 못하는 프로들, 최고라는 애들이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른다. 왜? 디자인이 바뀌어서. 초고수들도 지금 신이라고 부르는 애들도 지금은 모른다. 대한민국이 나 최고의 승률을 갖고 있다는 애들조차도 모른다는 거야. 나와봐야 하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알아. 새로운 패턴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나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찾으라는 거야. 알았죠? 찾아서 내 거로 만들어.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야? 몇 년이에요? 새로운 패턴을 써먹는 기간은 지수가 상승하는 꼭대기까지야. 몇 년이다? 4년 아니요. 아니 그 패턴이 여기선 통하냐고. 쭉쭉 내려오는데 요거야 새로운 패턴이. 이 기간만 새로운 패턴을 쓰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기간에서는 패턴을 쓸 필요가 없잖아. 내려오는데. 그래 안 그래 우르르쿵님?
패턴 쓸 이유가 없잖아. 주가는 계속 내려오는데 패턴을 뭘 써. 2년 이것밖에 더 쓰냐고. 여기서 새로운 게 나오고 1년 반에서 새로운 패턴은 2년밖에 못 써먹는다는 거야. 새로운 디자인은. Understand? 여기서만 쓸 거 아니야. 여기서만. 응? 어, 자, 그러니까 저점은 4년 5년에 저점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어, 저점을 만드는 구간이 지금 패턴 바뀌는 기간은 여기서 봤을 때 4년에서 5년이잖아. 어, 새로운 패턴이 나와도 써먹는 기간은 1년 반에서 2년이다 이거지. 새로운 디자인은. 어, 그리고 어, 신종 패턴은 지수가 바닥이 나올 때 이때 바뀐다는 걸 머리다 둬요. 우르르콩님. 어? 새로운 디자인이 나온다 안 나온다? 새로운 디자인이 나온다. 기존 디자인하고 새로운 디자인하고 섞어서 가. 항상 시장은. 알았죠? 새로운 디자인이 몇 프로를 차지하냐? 시장의 50%를 차지한다. 기존에 있던 디자인 50% 차지한다. 그 50%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는 이유로 나오기 때문에 기존 디자인도 헷갈려야 한다. 이해가 됐어요?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니까 이 디자인도 그렇게 변화갈까봐 두려워서 주식을 못 살 수도 있다. 고수들은. 신의 영역에 있는 애들은. 새로운 패턴이 나올까봐 기다리다가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올 수도 있다. 기존 패턴으로 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천상 안전하게 내가 따려면은 새로운 패턴을 찾아서만 해야 된다. 그럼 내가 빨리 새로운 패턴을 섭득을 해서 그것만 노려보고 싸워야 된다는 시작이다 이거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새로운 패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역시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새로운 패턴이 저점을 형성이 되면은 새로운 디자인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렇죠? 기본 패턴에 어차피 뭐 기본 패턴에서 디자인이 바뀌니까 패턴이 바뀌겠죠. 그죠? 왜냐면 품을 넓힐 수도 있고 어, 줄일 수도 있으니까. 디자인을 딱 봤을 때는 아 통바지 옛날에는 통바지 입을 때 예를 들어서 폭을 넓게 입었다면 같은 통바지여도 통을 조금 줄여서 유행하는 시대가 오면은 패턴이 바뀌는 거지. 디자인은 언뜻 봐서는 디자인이 비슷하지만 패턴도 바뀐 거지. 그죠? 그러니까 흐름은 비슷한데 어딘가 모르게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는 거지. 그런 새로운 업그레이드 디자인이 항상 지수가 저점에 나올 때는 나온다는 걸 머리에다 염두에 두시라. 아셨죠? 자,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요.